오케이. 아, 이거 팔을 조금 더 좁혀야겠네. 아,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얘는. 어서 오세요, 파인드 카푸어입니다. 여기서 이 팔을 좀 더 좁히고 네, 손가락 디테일까지 챙겨주세요. 손님? 누나, 제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나아요? 아니면 이게 나아요? 이 두 제품 모두 저희 매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. 아니, 근데 제가 둘 다는 못 줘요. 라면을 더 먹어야 돼가지고. 아, 그럼 이 리본 매듭이 있는 가방으로 뭔가 특별한 선물 같은 느낌. 걔가 또 러블리하고 큐티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. 시크한 기운을 막 뿜고 다니는 애라서. 그럼 이 검은색으로. 이게 하나는 러블리의 큐티, 하나는 유니크한 패턴 디테일. 누나라면 뭐가 더 나으시겠어요? 저희 가방 모두 어느 룩이나 다 잘 어울려서. 그렇죠. 둘 다 찰떡같이 소화할 것 같긴 하죠. 아, 뭘 고르지? 아, 고민되네. 오케이, 결정. 20살은 유니크 씨. 아, 아닌가? 유니크 아닌가? 아, 20세시구나. 그럼 저희 가방 다 좋아하실 거예요.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매시거든요. 유 20세, 미도 20세, 노 누나. 너 누나. 어서 오세요, 파인드 카푸. 어? 어? 1등. 어? 뭐 찾는 거 있어? 아, 가방 좀 사려고. 그래? 여기 있는 것들이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 뭐야? 둘이 원래 아는 사이야? 대학 친구예요. 지능적으로 욕먹는 기분이야. 여기 진짜. 있는 것들이 완전 인기 많은 상품들이거든? 데일리백으로 딱이야. 봐봐. 이렇게, 이거.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. 이만큼 들어가는데 진짜 가벼워. 이런 것도 없다. 와우. 그리고 또 이렇게 버킷백으로 색다르게 매일 수도 있어. 좋지? 어, 그러네.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너 청치마 입은 날 그런 데일리 룩에는 캐주얼한 느낌으로. 오, 뭐야? 트레이닝복에는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. 오. 뭐지? 뭐야? 나 방금 왜 광고를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? 두 사람은 왜 이렇게 태연해? 나만 이상해? 아니, 야, 이상하지 않아? 두 사람은? 뭐가? 그럼 편하게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? 야, 잠깐 1등. 네 대학 친구 혹시 나 싫어해? 몰라. 나도 모르겠어, 나를. 아, 어? 어? 저 이현진 가방이네? 탁쳐. 아, 선보야, 탁치라고. 너나, 어휴, 이현진 진짜. 막 그냥 아주 그냥. 이쁘긴 하네, 가방이. 이렇게 하면 나도 멋쟁이가 되는 건가? 너 잠깐 이거 들고 일로 와봐. 같이 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백예원한테 선물하게? 아니! 우리 엄마랑 같이 매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아주 그냥.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? 그래? 응. 걔 검은색 좋아해? 아니, 우리 엄마 검은색 뭔 소리야? 그냥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. 이거 나도 갖고 싶던 가방이거든. 아, 그래? 근데 저 색깔도 예쁜 것 같긴 한데, 그죠? 그래, 그럼. 안 그래도 베개는 신경 쓰이는 사람 생긴 것 같던데. 분홍색도 괜찮겠다, 러블리하고.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겼다고? 응. 누구? 야, 됐어. 야, 백예은이 러블리는 무슨 러블리야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, 너는? 야, 걔 맨날 학교 다닐 때마다 그냥 어느 마법사처럼 그냥 검은색 옷만 입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애라니까? 당연히 핑크보단 검정색이 잘 어울리지. 좀 시크하고, 어? 야, 그리고 너 이거 갖고 싶어서 말해, 맞지? 그러면은 핑크보단 블랙이지. 너 그거 백예은 줄려 한 거 맞나 보다? 엄마 줄 거야. 나 간다. 그 혹시 그 약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혹시 누굴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... 어서오세요, 파인드 카푸어입니다.
아무도 안 왔는데요? 네, 손님. 사인 부탁드립니다. 결제 일시불로 하시나요? 네. 아, 그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. 네, 손님. 시크하게. 뭐야? 너도 그거 사게? 아, 응. 와, 뭐냐? 커플템이냐? 진짜 짱 부럽다. 아, 근데 20세 할인 뭐 이런 건 없어요? 네, 없어요. 아, 없나요? 네. 친절하시네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아, 네. 다 왔다. 어? 왔네. 선물 잘하고. 야, 근데 너 그 이현진한테 고백했을 때 뭐라고 하면서 고백했냐? 왜? 오늘 고백하려고? 아이, 진짜. 아니야. 궁금해서 그래. 궁금해서. 뭐 처음 어쩔 수 없이 고백을 어떻게 하지? 그냥 대놓고 말해. 좋아한다고. 어? 아니, 뭐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낫더라고. 그래? 응. 나 갈게. 가. 백예은이 좋아하겠네. 야, 그냥 빨리 가. 사라져. 나 간다. 그래. 야, 알바 언제 오냐? 줄 거 있음. 오다 주웠다. 같이 들으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커플템이네? 저 이 스트랩 선물 포장해주세요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20살 함께 메고 싶은 첫 가방을 찾았다. 시선을 압도하는 힘.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. 그 작은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. 내면에서 오는 여유. 이 넓은 세상을 품겠다는 자신감. 남들과는 다른 발상. 그 앞에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 법. 한계를 넘어선 나에게 더 이상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. 그저 내가 오케이!